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냐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냐오TV입니다. 오늘은 얼음공장님의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1편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공장 잔액이 영원입니다. 카드값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빚 독촉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욕을 하고 나를 환불로 대합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두려운가? 저자는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저자가 살던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자는 최악의 경우 파산하고 숨어 살면 그만 아니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지금처럼 평생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저자 자신과 저자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바빠서 돈 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같이 북튜브로 진행하고 있는 앨리스 황님의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회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직장 안에서 내 시간의 가치는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의 가치는 연봉이라는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회사는 우리를 결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아닌 회사가 돈을 버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요. 현실을 깨우칠수록 현재의 삶이 두려워졌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더 직장이란 배경화면에 침식되는 것 같은 삶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렇게 평생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 시간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내 시간의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직장에 대한 불만은 퇴사로 이어졌습니다. 저자는 이직한 초반에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뿌듯함, 무엇보다 불안이 무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예전과 같은 문제로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갔고 저자는 다시 지쳐갔습니다. 저자는 누군가에겐 부족한 자, 누군가에겐 인내심이 부족한 자, 누군가에겐 부러운 사람이 되어 잘 다니던 직장을 네 번이나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퇴사와 이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깐의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저자는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토록 이직하려 했을까? 돈도 인맥도 없으면서 저자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마저도 신기했습니다. 우선 백수가 되거나 사업을 시작할 용기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직장을 원했던 것일까?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으면 과연 만족했을까? 공무원이 꿈의 직장이 되어버린 나라에 살다 보면 직장의 만족도 기준도 공무원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면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전쟁이었습니다. 필자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쳇바퀴 도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평생 교육받은 대로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고 높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로봇처럼 일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니 어찌 지치지 않겠는가.
저자는 지쳤고 그래서 그만두었고 또 지쳐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지칠 때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불행히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회사를 그만두기 전 몇 달을 고민하고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수입이 0원이 되고 소속감도 없어질 것이고 별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 정말 하루하루가 죽을 정도로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자는 더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얼음공장님,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